감사합니다. 와, 참 정말 10만 상주 시민 여러분들이 다 오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 함께해 주 계시고 양 옆에 뿐만 아니라 저쪽 뒤에 정말 끝이 하시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앞선 우리 정말 멋진 음악을 보여주신 각팀의 밴드 여러분들과 박서진 씨의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죠? 자, 이제 저와 함께하고 있는 무대 마지막 단 한 곡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끝까지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혹시 지금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내려서 춥지는 않으세요? 여러분들 꼭 댁에 돌아가셔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, 혹여나 만약에 감기 기운이나 몸살 기운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약 챙겨 드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. 뭐 아마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보니까 뭐 한 여고생이나 한 대학생쯤 돼 보이는 것 같은데 젊어서 괜찮을 거예요. 자, 저는 이제 그럼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쉬우세요? 저도 너무너무너무 아쉬워요. 그런데 이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. 여러분들 아쉬우시죠? 상주의 외손자, 화동의 외손자, 모서의 외손자가 여기 상주까지 왔는데 이대로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그쵸? 여러분들도 아쉽겠지만 저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. 자, 잠시만요. 아, 네. 아, 그 신호가 그 신호였군요. 우리는 지금 이제 비가 왔는데 이걸 비라 하지 않습니다. 네네. 오늘 이 추억된 자리를 영원히 잊지 마라. 네네. 특수 효과라 생각합니다. 네네. 아, 그럼요. 네. 사는 씨께서 하고 싶은 대로 길게 쭉 이렇게 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. 여러분 박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우리 또 오늘 또 주최 측에서 이렇게 또 저에게 큰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니까 그냥 내려갈 수 없겠죠.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이면 시들하고 몹쓸 것인의 심사 짜자자자잔짠 믿는다 믿어라 변치 말자 누가 먼저 말했던가 아 생각하면 생각사로 죄나는 내 청주 하나 둘 셋